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에 정말 뜻하지 않게 옥스윙1, 옥스윙2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겠어요 시리즈가 여러분의 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 좀 약간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일 거란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랑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을 배우실 수 있는 거는 저희 이명골프학교의 특징이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께서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는 옥스윙1, 옥스윙2에 있어서의 플렉스 스윙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골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도대체 실력이 늘지 않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당연히 안 늘죠. 순서가 잘못됐는데 이 스윙을 배우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구 조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구 조립 너무 못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식하게 판때기 대놓고 하나를 꽉 조이고 이쪽 꽉 조이고 꽉 조이니까 마지막 거가 뒤틀려서 나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골프 스윙은 뭐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렇게 치는 분들은 훨씬 잘 쳐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저는 옳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헐렁헐렁 그렇다고 막 펄럭펄럭 겨드랑이 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몸 다 빼고 힘 빼는 법을 왜 배워요? 처음 힘 빼고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힘 빼는 법을 제가 지난 옥스윙1, 옥스윙2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그냥 팍 그냥 헐렁헐렁 팍 치는 연습하고 그 다음부터 프로 레벨 갔을 때 로리 맥귤레이가 헐렁헐렁 치니까 딱 조이고 칩니까? 딱 조이고 치죠? 아, 풀고 친 다음에 그 다음 점점 조여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순서로 안 하면 여러분께 아니에요 골프는. 아셨죠? 오늘 굉장히 전체적으로 쫙 스토리를 훑어서 여러분께 왜 죽겠어요? 왜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아도 안 늘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뭐 좋지 뭐. 딱 어드레스 해서 막 11자 놓고 뭐 어깨 정렬하고 딱 겨드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들어가지고 딱 조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하고 뭐 칼질도 하죠.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몸을 조여놓죠. 몸을 조여놔요. 그리고 막 하죠. 나는 누구? 왜 공을 이따구로 치고 있나?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병옥한테 와서 배우는 분은요, 처음에 왔는데 그립도 안 가르쳐줘. 그냥 이렇게 잡으래. 이렇게 뭐 그냥 떼놓고 잡아도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딱 요 구간에서만 그냥 찰싹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립도 이렇게 잡고 또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냥 딱 잡고 이렇게 야구 그립처럼 잡아도 돼요. 야구처럼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 뭐지? 뭐 마음대로 하게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좀 가르쳐 주겠죠? 그립은 이렇게 잡는 거고요. 대충 잡으세요. 그냥 예, 채 안 빠질 정도만, 채 안 빠질 정도만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치는 분들은 손 돌리는 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아마. 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서고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가 날 거예요. 저는 그래도 푸쉬나 슬라이스를 나게 계속 치게 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쳐도 슬라이스가 나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오른발과 왼발 사이의 유효 타격 존에서만 손을 쓰면 되는, 손장난만 하면 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만 손장난만 하면 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만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공만 쳐낼 수 있는 능력만 먼저 만든다면 거기다 무슨 능력을 못 집어넣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상하 운동이 될 때 팔로 한다는 가정하에
상하 운동은 내 어깨선과 명치, 많게는 배꼽까지 이 선에서 모든 강한 스피드가 나오고요. 좌우 운동, 우좌 운동은 오른발과 왼발 사이 내몸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파워풀한 스피드를 내요. 요 사각형 속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어깨와 발이 거의 너비가 같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갈 때는 들어놓고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갈 때 치는 방식인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스윙 보면 다 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쳐. 어떻게 쳐요, 공을. 그래서 가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가 점점 풀려 있는 상태에서 그립만 핸들링할 수 있는 느낌을 주고 훈련을 계속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칠수 있는 타이밍에 훈련이 되고 몸의 동작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본능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립을 안 배웠으니까 가서 쳤는데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립을 갖다가 이렇게 잡은 걸 갖다 살짝 덮게 하고 좌회전에 대한 인식을 시키죠. 골프는요, 무조건 좌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그립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약간 돌려 잡는다고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도 되니까 여기서 칠때 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립이 떨어진 게안 맞는구나. 다시 이게 넣고 그립을 왼쪽으로 공을 이렇게 왼쪽으로 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좌회전 했죠? 핸들을 너무 많이 돌렸네? 핸들을 조금만 덜 돌려볼까요? 물론 이렇게 바로바로 되진 않아요. 이런 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샷을 할 때는 제가 심지어 어프로치를 할 때도 제가 멤버십 레슨에서 알려드렸죠. 들었으면 발과 발 사이에서 그냥 싹 걷어만 내면 이런 클린 힛이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칠 때도 얘를 갖다 어떻게 때리냐가 아니라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딱 놓고 그 구간에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 손목으로 계속 수건 딱 털기. 진짜 여러분들 골프 시작하면요, 무슨 뭐 똑딱볼 좋다 이거죠. 뭐 사이드 블로에서는 옆으로 치는 게 똑딱볼이긴 하지만 옥딱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옥딱볼을 칠 때도 발과 발 사이에서는 정말 전광석화 같은 동작을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손목으로 툭툭 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 어이없어, 완전.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 200만 나가면 행복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전부 손목을 쓰지도 않고 팔뚝만 힘 잔뜩 줘가지고 겨드랑이 조이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내려오면서. 와, 진짜 이건 뭐 골프가. 근데 이병옥이는 여기서 헐렁헐렁하게 잡아놓고 이렇게만 쳐도 뭐180뭐 가요. 180 나가겠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세게 치면 200. 아휴, 그냥 이렇게 해서 거리를 보면 좀 밀렸네요. 거리를 보면 한210 나가겠다 이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딱10 나갔네요. 손장난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손장난. 중요한 건 여기에서 헐렁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발과 발 사이에서 그냥 때리라고는 했지만 내가 발과 발 사이에서 공을 때릴 수 있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좌회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운전하죠? 그러면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돌리는 걸 잡았으니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핸들을 잡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공을 갖다 좌회전시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좌회전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옥스윙 아니에요. 그래서 똑바로 치려고 했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바로 치려고 하는데 자꾸 좌측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치면 좌회전 시키면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훈련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치느냐 하면 왼발을 디디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왼발을 또 디딘다고 하면 또 그것만 또 신경을 써서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왼발을 디딘다고 할때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왼발조차도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왼발,
왼발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레슨을 위한 레슨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서 탁 들어놓고 놀래키는 거야. 우! 하듯이. 우! 이렇게 해서 스냅을, 우리가 우! 할 때, 우와우! 하면서 밀어가지고 무슨 뭐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 우! 이러죠? 이런 식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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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으로 터는 거예요. 손목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어디로 가도 무슨 상관 있어.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 정말 스윙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놓고 발과 발 사이에서 빵 하고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요. 발과 발 사이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발 바깥쪽과 왼발 바깥쪽은 다 쓸데없는 공간이에요. 물론 도약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백 가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물론 저도 옥투할 때, 옥원 옥투할 때 어떻게 가라고는 하지.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게 되면 그냥 무의식이 돼야 돼요. 무의식. 그래서 만약에 옥원이다. 그러면 옥원 하는 분들은 그냥 제끼는 게 무의식적으로 가고,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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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를 잡아서 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옥투를 하는 분들은 그냥 쭉 빼서, 옥투는 왼손으로 줄 줘.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당기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습관이 되면은 당기는 것도 생각, 여기서 뭐 젖히는 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줄 줘.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골프를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순서가 잘못돼. 아,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딱 겨드랑이 조이잖아요. 허리 힘주게 하잖아. 끌고 내려오라고 하잖아. 손목 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하는 거라니까. 이건 사실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소위 직업군으로 하고 있는 사람,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돼요. 왜? 심지어 교습가도 필드에 나가서 잘 쳐야지 그 레슨이 먹히지. 무슨 갔는데 맨날 막 80개, 90개 치고 다니면은 레슨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조차도 그냥 딱 있으면 이렇게 때리는 게 사실 편하긴 한데 대체로 잘 맞아요. 이렇게 치면. 대체로 잘 맞고, 대체로 거리도 잘 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컨트롤에 자신이 없어요. 컨트롤도 뭐쭉 날아가게 하는 걸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줄 줘, 줄 당겨 하면서 얘 공을 갖다 붙여서, 이 끈에 붙여서 쭉 제가 가져오는 그 정도의 컨트롤적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골프를 쳐야 되는 게 직업군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소 경직된 느낌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스윙 보면 대체로 막 갈기는 것보다, 물론 뭐 버바 왓슨, 뭐 그다음에 게리 우들랜드, 뭐 그런 선수들 탁탁 터는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조여요. 그리고 주니어 선수들이 가서 스코어 안 나는 경우는 제가 나사가 풀렸다고 하는데 가면 이런 식으로 아주 겨드랑이가 팍 떨어지면 푸쉬가 날수 있고, 지금 이렇게 딱 캐스팅이 약간 일찍 됐거든요. 근데 힘드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쳐요? 그냥 여러분들은 딱 있으면 이런 식으로 쳐도 충분히 편하게 칠수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이병호 프로는 늘 이런 식으로 칩니까? 저는 사실은 코스가 넓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조이면서 쳐요. 근데 뭔가 몸이 좀 불편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여기서 치되, 중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 먹이기를 해요. 순간 먹이기. 딱 가서 이런 식으로 먹이기를 해요. 그냥 이런 스윙만 합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옥원이건 옥투건 간에 저는 공합해서 그냥 탁 플렉스 스윙, 플렉스 스윙만 하면서 골프를 즐기고 싶습니다. 뭐 스코어 뭐 70한 뭐한 5타 나오면 어때요? 그쵸? 제가 막 맨날 이걸로 연습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골프가 진짜 안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조여서 쳐서 그래요. 가구를 생각하세요. 가구 조립할 때 나사 좀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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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여놓고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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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면서 딱 우리가 막 그걸 단단하게 만들 때 그거는 프로 스윙이 완성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약간 흔들흔들흔들 흔들면 끽끽끽끽 흔들흔들흔들 소리 날 정도만 여러분들이 운용을 해도 충분히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가갖고 툭툭 때리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 영상은 이 정도 하고요. 그 우리 멤버들과 함께하는 디테일하게 가는 멤버십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더 궁금하다? 그럼 멤버십을 딱 가입하십시오. 바로 아래 안내가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